지난 3월 28일부터 90일간 진행된 수도권 대체 매립지 3차 공모. 하지만 이번에도 응모한 지방자치단체는 없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확보한다는 목표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3차 공모까지도 응모한 지자체가 없기 때문에 향후 서울시와 경기도와 그리고 환경부와 4차 공모에 들어간다는 그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는 지난 1992년부터 서울 난지도 쓰레기 처리장 대체지로 30년 넘게 운영됐습니다. 현재 인천을 비롯해 서울과 경기도 주민 약 2,600만 명이 배출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초 2016년까지 사용하기로 했지만 대체 매립지 조성이 미흡해 기한을 연장했고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해 두 차례 공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인해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등 수도권 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는 지원금을 확대하고 시설 규모는 축소하는 등 입지 지역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해 3차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른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으로 1, 2차 공모보다 500억 원 늘린 3천억 원을 기초지자체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부지 면적 역시 1차 공모의 220만 제곱미터보다 훨씬 줄여 90만 제곱미터까지 축소했습니다. 하지만 공모에 신청서를 낸 지자체는 없었습니다. 결국 4자 협의체는 후속 조치 계획으로 4차 공모를 준비 중입니다. 3차 공모 때까지 응모한 지자체가 한 군데도 없었기 때문에 4차 공모 과정에서는 면적이나 또 사전 주미 동의 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3차 때보다 사전 주민 동의도 50% 이상 확보하는 등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공모 조건과 인센티브, 공모 시기 등은 4자 협의를 통해 추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내년 건설 폐기물, 2026년에는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되는 만큼 빠른 대체 매립지 선정이 필요하지만 4차 공모 역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수유창입니다.